오늘 로마서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일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행인 필요 없겠네. 그냥 마음대로 살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서 이런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5장 20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것도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은혜가 더더욱 넘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논리적으로는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은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짓자.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초딩 수준의 이해를 일부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이해력이 부족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숭상하는 주의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회개한 신학 체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해서 생각하자. 육이야 어차피 더러운 거다. 영혼만 보존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대접하도록 두자. 그래서 자기라는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궤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어떤 쪽으로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쾌락주의로 열매를 맺습니다. 방임주의, 쾌락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항상 어떤 사상이든지 정반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뭐 무릎으로 기어서 천 계단을 오르고 이런 금욕주의가 발달을 한편에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자가 다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가 낳은 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을 도덕이나 윤리 폐기론 쪽으로 이해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나머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좀 이해가 퍼뜩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일단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절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시체 위에다가 1톤짜리 돌을 올려놔보세요. 반응해요? 반응할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스테이트, 우리의 위치를 정의하기를,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 건들면 바로 반응이 되고, 환경만 조성되면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죄가 이렇게 밀어져서 올라오는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항상 성경의 설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팩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시간 속에 걸려서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되어진 것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미래 완료형적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까? 주었노니 그랬습니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설명했어요. 이거를 미래 완료형식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거기 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겹치는 영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매개로 설명을 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자, 세례란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역의 때가 맞춰질 때쯤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준비하셨다가 그 백성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또 광야를 40년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사의 팩트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끊어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 불가해요. 이해가 잘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모든 대하 드라마를 논문식으로 딱 한 줄로 설명한 책이 신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1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뭔 사건인지 난리가 났는데 몰랐었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탁 한 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 왜 이거를 세례로 설명을 했을까? 자, 지금부터 이 본당을 한번 새로 포맷을 해서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에 대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어느 쪽이
좀 더 우중충한가? 이쪽. 여기를 그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 여기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앉은 것 같아가지고 시험에 안 들까봐 이쪽을 애굽이라 그린 거예요. 그런지 저쪽에는 뭐 쓸데없이 좋아해요. 자, 이 여기는 갈라졌으니까 홍해. 그럼 홍해 건너면 바로 어디예요? 홍해 건너면 가나안 나와요? 광야죠? 광야 지나야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 끝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오늘, 대박. 가나안, 앉았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지금부터 역사적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400년을 4대에 걸쳐 종살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4대에 걸쳐 주체의식 없이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바보됩니다. 그렇게 한번 길들여져 보세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국이 인도에 그런 무서운 짓들을 많이 했어요. 식민지로 삼아서 바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한 역사의 정점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 준비시키죠.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네 백성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렸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되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네 백성을 구원하도록 요청해라. 모세가 거절하죠. 아이, 하나님,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오시지. 잘못 찾으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 끝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수많은 재앙과 사인과 표적을 통해서 설득하지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난 첫 것을 다 죽입니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면합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그 밤을 지나 그들이 홍해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온 민족이, 한 200만가량 되는 거대한 민족이 홍해를 향해 전진합니다. 앞불사 홍해 앞에 섰는데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앞에.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준 걸 후회한 바로가 바로 병사들을 풀어놓습니다. 추격해라. 내가 정신 잠깐 놨다.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이 험한 일 다 누가 하며 우리 애굽의 기관산업 무너진다.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그러면 뒤에서 철병거와 함께 애굽의 전차부대가 공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병사, 샌드위치가 되어서 백성들은 금방 원망을 터뜨리고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 달려듭니다. 이때 모세가 중요한 발언 하나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어밀자 바다가 거짓말처럼 쫙 갈라져요. 홍해가.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병사들이 추격해서 따라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히브리 노예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싹 건너자마자 꿈결처럼 물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온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쫓아 들어왔던 애굽병사는 수장이 되고 수몰이 됩니다. 이게 홍해 사건의 전체 개요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만 봤을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서 뭘 받았다고 돼 있죠?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래요. 이게 왜 세례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아까 이쪽이 어디라 그랬죠? 애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 쪽 시각에서 홍해를 볼 때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홍해 속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한 거대한 민족이 홍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림자인 애굽 시각에서 볼 땐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저 가나안, 저들이 가야 될 목적지 쪽 방향에서 거꾸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 살아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홍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동시에 두 현상이 발생해요. 애굽 쪽에 대해서는 죽고,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예요.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세례.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의 뭐가 됩니까?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첫 발을 딱 내디뎠어요. 아직 가나안은 가야 돼요. 먼 거리를 걸쳐 가야 됩니다. 가려고 광야에 첫 발을 디뎠는데 이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최초로 맞닥뜨린 대적이 종족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서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은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이건 싸울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안 돼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알겠으면 무기를 갖추었겠으며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네가 해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이 갖는 그림을 잘 보세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애굽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나요? 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을 받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세상에서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잘되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복음에서 전혀 약속하지 않은 유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사복음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짜예요. 그럼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뜻밖에도 구원받고 새로운 약속지를 향해 가고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4절을 잘 보세요.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새로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고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늘에서 비가 와도 갑자기 우리 집에는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서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시험 전날 철야 있더니
답안지가 꿈속에서 보여지는데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자 첫 발을 내딛어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길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약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사복음을 소개하니까 마치 무슨 주사 한 방 맞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진통제도 아니고 마약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출발지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고 먼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뭐 못하느냐? 앞을 보실까요? 뭐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라! 그 말이에요. 뭘 알아라는 말일까요? 진리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는 내 죽은 땅에 생명의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감각을 갖게 되었고 눈을 열게 되었고 예수를 그제서야 보게 되었어요. 이분은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실 것들입니까? 주신 것들입니까? 이미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신랑 없이 외롭게 슬프게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수르를 능가하는 신랑을 한 분 소개하신 거예요. 만수르가 누군지 알아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랑 만수르. 막 아이패드로 접시, 냄비 받침 하는 그런 만수로. 여러분, 그 신랑을 외롭고 수많은 배반 속에 슬프게 살아가던 가련한 신부에게 소개를 위해서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너 사는 거 힘들었지? 너한테 기가 막힌 신랑 한 분을 내가 소개한다. 근데 그분은 이미 오셨다.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라는 신랑이야. 지난 네 과거의 수많은 남자들은 너를 베껴먹고 속여먹고 뚱쳐먹고 사악하게 굴었지만 이번 신랑은 너에게 마지막 신랑이 될 거야. 네가 바로 찾던 그 신랑일 거야. 이미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일관되며 희생적이며 자상하고. 그 신랑을 누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그리고 그 신랑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항상 네 앞에 동행할 것이며 너를 호위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인생의 목이 말라 찼던 그런 신랑이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엄청난 걸 갑자기 받으면 감이 잘 안 잡히죠. 그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두 번째,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 그래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취급해 줄게, 이런 단순한 이해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책을 참고하다가 찰스 윈돌이라는 분이 쓴 로마서 강의가 있어요. 이분은 그 미국에서 그 라디오 강해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예배, 저녁 시간 때마다 그 라디오에서 이분 그 상담한 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성경 강해자로도 유명하고.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현실적인 감각의 예화를 하나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건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또 그 책 찾아보고 왜 똑같질 않지? 네, 이러면 안 돼.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 내용이 눈을 휘둥그러게 하는 문자 내용이에요. 오늘 당신의 모 은행 계좌로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현찰 100억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졌다 하면,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 같으면 아마 이거 어느 놈이 또 장난해서로 스팸 처리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죠. 그죠? 그러면 은행장이 바로 일어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 고객님 전화 주셨군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고객님 계좌로 지금 100억 저희 은행으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돼서 나오시, 아니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확인해 주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은 거예요. 그죠? 진리가 확인이 됐어요. 알아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 100억을 가져본 경험이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100억짜리 캐시카드를 하나 만들어요. 탁, 캐시카드 만들어가지고 황금색 카드를 탁 넣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나는 100억을 누리고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내 것으로 가져라, 누려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진리가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혈관이 되고 근육이 되고 세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억짜리 캐시를 만들어 왔어요. 카드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제가 통해서 답을 드릴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얻어가라. 여러분, 100억짜리 카드가 있는데, 현금 똑같은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만지지 마. 보기만 해. 100억짜리야, 100억. 그리고 안 써. 그리고 안 써요. 그럼 뭐해 그게? 난 제일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알아? 20억이야. 그리고 요 청파정 저 뒷땅에 한 만 평이 그게 내 거야. 그러면 매일마다 거기 만 평 있는 땅에 가서 뒹굴면서 잘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은행 가가지고 20억 해고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쓰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다 그거 위안받고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쓴 것만 내 것이다. 확실하죠? 쓴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저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신랑을 소개했어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그래서 중매장이에요. 그분이 내 신랑인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나하고 격이 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분을 신랑으로, 그냥 우리 그냥 아저씨 관계로 지냅시다. 어? 부담돼, 부담.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신랑을 뭐해야 누려야지. 누려야 돼. 그분이 먼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고 흠 많은 내 인생을 모든 불문하시고 덮으셔서 나를 신부로 맞으신다는데 누려야죠. 조금 신앙은 뻔뻔스러워야 돼요.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뻔뻔스러워야 돼요. 동창회 나가보면 학교 다닐 때 코칠질을 흘리는 애들이 뻔뻔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신랑을 누리고 그 신랑이 나에게 허락한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아세요? 무조건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그분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물질이라는 매개로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이것은 우리 전 인생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녹여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는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으려면 세 가지 조건절이 발생합니다. 첫째,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금 새벽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것화 된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온 인생에 걸쳐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눈물,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태적인 예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는 삶의 현장의 예배로 이 예배를 확대해야 돼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받은 그 일터, 그 캠퍼스, 그 자리가 또 하나의 무형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 이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한 주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려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